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규제 128페이지에 보시면 해상운송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개품운송계약. 자, 개품운송계약이라는 거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개개별 물품에 대한 물품 하나당의 운송계약이다. 전기선 운송에서 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옆에 전기선이라고 써두시고요. 자, 이 중에서는 아까 살펴본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2번,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전기선이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개품운송하면 전기선 바로 떠올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정형화된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방식으로 선화증권상의 운송 조건에 의해서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이 얘기도 우리 잠깐 했었습니다. 자, 선박 하나에 컨테이너를 수천 개를 실을 텐데 각각 계약 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약 내용은 운송인이 자기가 혼자 그냥 정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그 약관에 의해서 그 계약서상의 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합계약이라는 건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앉아서 같이 써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일방이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선 운송에서는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 운송인이 정한 약관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이라고 부른다. 자, 계약서는 따로 없고요.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 서류상에 그 운송의 조건, 계약 내용이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 내용을 살펴볼 때는 그 운송 서류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된다. 따로 계약서는 없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볼게요. 용선 계약입니다. 아까도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배 빌리는 걸 차터 용선이라고 한다. 자, 배를 빌리는 사람을 차터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배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 빌리는 사람을 차터러라고 한다. 요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차터러하고 배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배를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 선주라고 합니다. Ship owner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owner 이렇게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용선계약이란 차터러, 용선자와 언어, 선주 간의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를 빌리는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 대가를 주는 것, 그걸 용선료라고 부릅니다. 요 밑에다가 하이어라고 써둡시다. 용선계약에서의 용선료 배 빌리는 그 대가를 하이어라고 또 부릅니다. 요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 용선계약에서의 대상 물품이에요. 주로 벌크 화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개품운송과 달리 표준화된 용선계약서, 차터 파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선계약서를 작성해서 따로 운송계약서가 있다. 그런데 이 용선 계약서도 표준화된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용선자와 선주가 따로따로 계약의 내용들을 별도의 계약서에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표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하지요. 자,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목적은 개별 화물의 운송이다. 용선계약에서는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선박을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요. 일부만 또 빌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운송 방법, 전기선, 부전기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계약의 당사자는 선주와 송하인 또는 선사 이렇게 또 많이 부르고요. 운송하는 그 선사와 송하인 간의 물품을 보내는 사람 간의 계약이다. 자, 용선 계약에서는 선주와 용선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요. 자, 그 화주는 계약 체결하는 당사자는 불특정 다수다. 누구나 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 계약을 체결한 그 화주의 물품을 운송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화주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고요. 자, 화물로 나누어 본다면 개품운송계약은 컨테이너 화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옆에 잡화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제네럴 카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인 화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잡화라고 써놔가지고 잡스러운 화물은 아닌 거고요. 모든 일반적인 화물 다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선계약에서는 벌크 화물을 주 대상으로 하고요. 원유라든가 철강, 석탄, 공모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양이 많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원유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배는 일반적인 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용선계약에서는 벌크 화물과 그다음에 특수 화물, 가스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만 따로 운송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선박들이 있어요. 특수 제작한, 예, 특수선도 많이 사용한다. 자, 벌크선이다. 벌크선을 사용한다 하면 벌크선은 뭘까요? 예, 벌크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배다. 벌크선은 별도의 장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큰 바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 화물, 가스, 원유, 자동차 실어 나르기 위한 설비들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류를 또 나눠본다면, 개품운송계약에서는 비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고요. 용선계약에서는 용선계약서로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차터파티 비해 이렇게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용선계약에서는 그럼, 운송증권이 안 나오느냐? 여기도 나옵니다. 비해 발행해주는데요. 일반적인 개품운송계약에서는 그냥 비해 이렇게 부르고요. 용선계약하에서 비해를 발행된 경우에는 차터파티 비해 이렇게 부릅니다. 용선계약 선화증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개품운송계약에서는 공표된 운임 알려진 외부에 누구나 볼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해 놓은 타립이 적용이 된다. 자, 용선계약에서는 오픈 레이시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계약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역비 부담 조건에서는 버스 텀 그다음에 FIFO, FI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선 운송에서는 선박의 물품을 적재하고 양화하는 비용을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임에 적재 양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임에 물품을 싣고 내리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버스텀이라고 부릅니다. 버스는 뭐냐면 선박이 이렇게 항구에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 시설, 그걸 버스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선석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버스텀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비용이 운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또 라이너 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기선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선 조건이다. 버스텀이다라고 한다면 운임에 요 비용 다 포함 이미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용선 계약에서는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고 양화하는 비용을 용선자와 선주가 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로 합의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F는 free의 약자고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FI 하면 free in의 약자예요. FO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free out을 의미하는 거고요. FIO 하면 free in and ou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in이다 그러면 적재하는 비용 얘기하는 거고요. out 하면 양화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적재하고 공짜로 양화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선주 입장에서 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IO 또는 IO를 용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FI다 그러면 용선자가 물품 적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FO라고 한다면 적재는 선주가 해주지만 아웃 양하는 비용은 용선자 배 빌리는 사람이 내야 된다. 앞으로는 F 뒤에 붙어 있는 걸 용선자가 내는 요금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